내 친구 리더 정말 불쌍해요. 공연 가서 호응 유도한다고 무리 쓰는데 관객들이 냉랭. 그리고 안무를 정말 못 외워요. 수십 번을 알려줘도 매일 틀려요. 바본가 봐요. 아마 예, 바본가 봐요는 본인이 직접 넣으신 걸 겁니다. 멤버가 그런 건 아니고요. 야, 안무를 잘 못 외우시는 분. 규희 씨. 조금 틀리긴 한데. 아니, 근데 공연 같은 실황을 보면은 막 그 래퍼들이 뭐 호응 유도하는 게 있잖아요. 뭐 우리가 누구 가라 뭐 이런 거를 한 번쯤 데뷔해서 해보고 싶었어요. 우리가 누구 가라 이런 거 왠지 해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대학교 행사를 갔는데 좀 안 어울리는 노래겠는데 프리티걸을 부르다가 그냥 예 하고 던졌는데 관객들이 저거 뭐 하는 거지 하고 다들 호응을 깜빡 잊고 못 해주셨군요. 그러니까 너무나 제가 예고 없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어쩌라고 민망해서 그냥 이러다가 이제 조용히 이렇게 들어왔거든요. 쓱 걷었어요 마이크를? 예, 쓱 걷어서 이제 어떤 일로 네, 들어왔는데 이제 그걸 보고 그 저희 멤버들 이제 두고두고 놀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아직 그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저 혼자 그걸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. 아, 그런 트라우마가 좀 생기긴 생길 것 같아요. 이쁘게 해서 그래, 이쁘게. 네. 우악스럽게 해야 돼. 어떻게 해야 돼, 그런 거 지금? Say yeah 하면은. 뭐야? Say yeah!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. Yeah! 야, 방법이다. 방법이다. 아, 좀 할 때는 강하게 해야 된다. 아, 진짜 우악스럽다. 우악을 죽여야 된다. 이게 보니까는 발음도 되게 똑바로 해야 되고 천천히 해야 알아듣더라고요. 아, 그래, 맞아요. 그리고 할 때 한 명을 찍어야 돼, 관객 중에 한 명. 예를 들면. I say see, you say create, see! 하면서 그 다음에 가면 이제 더 뜨겁게 반응이 오더라고. 아~ 마다한나 같은 건 어떻게 해줘, 호응 유도를 해요? 다 같이 춤추자고. 그러면 정말 이 오라버니들이 같이 춤을 이렇게 넌나 넌나를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면 여기서 오빠들이 넌나 넌나 이러는 거야? 그 중에 있을 것 같은데요 왠지? 넌나 넌나 어디가 넌나요? 넌나겠다야. 토리아는 어떻습니까? 저는 일단 제가 하는 일 아니라서 저희 팀 담당이 아니에요. 아, 호응 담당이 아니에요. 담당이 아니어서. 네, 일단 저희 안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퍼포먼스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주로 그렇게 보여드리니까. 그래서 주로 엠버 랩 때 엠버가 이렇게 나가서 막 같이 이렇게 놀아주고 이렇게. 되게 많이 들어요. 모든 이 노래마다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콘서트 할 때 진짜 힘들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. 아니 사실 이제 뭐 우리 멤버들의 여러 가지 고민을 한번 들어봤는데 이제 위기의 해체설 뭐 이런 거 사실 굉장히 좀 자주 거론이 되고 좀 얘기가 되고 하는 거죠. 사실 카라도 그런 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 작년에 잠깐 또 카라 해체설이 있었는데 그렇죠. 또 마음이 잘 맞춰서 잘 해결돼서 그럴 때마다 리더 역할이 가장 또 부각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저는 그때 뭐 리더라고 해서 나서려고 하면 문제가 더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낮춰서 멤버들과 그냥 같이 섞여서 얘기하는 게 가장 뭔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. 나 애써서 중재하려 하고 이런 것보다는 예, 그러면 또 멤버들 말이 막힐 수도 있고 또 의견을 얘기할 수도 가장 중요할 없을 때는 부하골도 혹시 이런 거 해체설 해체설이 저희가 식스센스 나오기 전에 그때 해체설이 있더라고요. 어떤 타 방송에서 어떤 무속인 분이 해체할 거라고 부하걸. 예. 네. 그래서 그게 기사로도 나고. 아 그래서 해체설이 나던 거예요? 네. 그래서 기사로. 예, 네, 되게 당황했어요. 지인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니네 해체한다는데. 아 그 무속인은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럼? 저 모르겠어요. 그래서 해체가 안 돼가지고. 예, 네, 해체가 될 것이다. 다들 왜 그 전에 나오기 전에 나를 샤도 솔로 했었고 가인이도 솔로 했었잖아요. 해체가 될 거래요. 그걸로 인하여서. 근데 지금 잘 하고 있고. 그렇죠. 예. 그 얘기 때문에 더 막 더 뭉치게 된. 예. 계속 그러는 거 아니야 무속인 언젠간. 누가 당장이래? 언젠간. 저희는 그 누에삐오 활동했을 때 그때 조금 생각보다 일찍 활동 끝났거든요. 예, 예. 그때는 엠버 부산진에 좀 네, 미국 갔어요, 지금. 또 1년 동안 계속 활동 없었어요. 근데 어느 날
기사 나오고요. 앰버 탈퇴라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. 저희 네. 다 이거 뭐지? 아닌데? 앰버도 네. 거기서 미국 전화 와가지고 이거 뭐지? 나도 기사 봤어. 내 친구들 다 물어봤는데 이거 뭐지? 서로 몰랐어요. 그래서 그때는 다 아 우리 다시 빨리 앰버도 다 발목 다 나아지고 우리도 다시 더 멋진 모습으로 보여드려야겠다. 함께 해야겠다. 네, 네. 그래서 앰버 와서도 같이 합류해서 이렇게 열심히 피노키오 준비했어요. 아, 네.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해체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좀 여러분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. 네네. 저희 좀 골방으로 넘어가서 예, 조금 더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